있습니다. 시청자 분의 절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송중기 배우는 이번에도 윤현우 그리고 진도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 병신에 나섰습니다. 재벌집의 충직한 비서 윤현우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두 가지 역할을 맡았는데요.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 순양가의 전방위 해결사였던 윤현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려진 뒤 순양가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서 복수를 위한 치열한 승계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데요. 배우 송중기 씨가 완성할 윤현우, 진도준은 어떤 인물일지,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마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게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윤현우라는 인물이 여기 있다면 어떤 느낌으로 있을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? 네. 정면 보시면서 윤현우라는 인물이 여기 서 있다 하면 어떤 느낌으로 서 있을지 잠깐 보여주시고요. 시선도 골고루 분산해 주시고요. 윤현우가 그런 느낌이라면 진도준이 이런 공식 석상에 있다면 어떻게 서 있을지 살짝 포즈 같은 걸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또 왼쪽 오른쪽 중앙으로 아 진도준은 자유롭군요. 그렇죠. 또 재벌집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. 극 중에도 진도준이 이렇게 자유롭게 부위하는 모습이 있을지 기다려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왼쪽부터 두 캐릭터의 조력이 어떤 식으로 빛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. 분명히 충돌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. 순양 일가를 다른 관점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두 캐릭터이기 때문에 복수, 정의 두 가지 키워드로 조력하는 순간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들은 어떻게 함께 순양가를 무너뜨리게 될지 아니면 실패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. 그건 저희가 본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손 인사도 왼쪽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. 중앙도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손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? 네. 네, 마지막으로 중앙에 손 인사 네,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 하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끈한 손 하트 하신 김에 또 왼쪽 오른쪽 중앙에 골고루 분산 드릴까요? 또 이런 모습이 재계 1위까지 올라간 또 진양철 회장님의 모습일 수도 있죠. 두 분이 작품 속에서 애증의 관계의 모습이 좀 예고가 된 것 같은데요. 복수를 위해 순양을 가지려는 진도준, 생애 마지막까지 왕자를 지키려는 진양철, 두 사람의 사랑 또 갈등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. 왼쪽 향해 할아버지 손자가 함께 손하트, 오른쪽으로도 살짝 보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